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시험을 앞두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된총 3회의 모의고사를 지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대학교 수준이 함께 모여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아, 요즘에 지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드렸고요. 수업에서. 그리고 그 문제들이 시험에서 다 적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수험가에 있었던 기존의 강사 선생님들이나 기존의 학원에서 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낸다. 뭐 이런 소문을 이제 다 들으셔가지고 지금 대체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한 어려운 문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어 찾아가는데 시간이 다 걸리고 막, 가에 있는 기억을 찾아서 니은에 쓰고, 디귿을 찾아서 비읍에다 쓰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해서 진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은 이미 사고가 굉장히 구조적이잖아요. 체계적이고. 왜냐하면 그 영역만 평생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교수진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 선생님이 대학 교수진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 선생님이 대학 교수진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적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보다 못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 푸느라 시간 많이 보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학원가에서 유행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느니 그냥 쉬운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풀지 마십시오. 지 선생님이 제안하는 어려운 문제. 이것은 대학교 수준이 모여서 함께 출제했으며,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종합적 사고력, 정말 중요한 어려운 문제. 이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 선생님은 꼭 풀어봐야 할 시험을 앞두고 꼭 풀어봐야 할, 시험을 앞두고 꼭 풀어보셔야 할 난이도 사항,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뭐 많이 풀어볼 시간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총 3회로 구성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뭡니까?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놀이 문제, 이런 거 걱정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3회 정도면 굉장히 많은 감각이 생길 거예요. 지금 또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선쌤 강의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구성했어요. 물론 지선쌤이 드리는 모든 문제는 다 주옥 같은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에 있는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생 공부한 진짜 브레인이죠. 유아교육계에서는 안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유아교육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부교수급 이상 교수진들이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지선 강사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좀 추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죠. 근데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요 정도라도 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상 문제인데, 요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해답도, 여기에 모범 답안, 그 다음에 해설 자료 정말 자세해요. 지선쌤의 실전 모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설이 정말 자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교 수진이 함께 작성한 해설,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열린 문제, 놀이 문제, 모범 답안도 전부 대학교 수진이 작성했어요. 대학교 수준이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출제하러 들어갔죠. 4주 전에 출제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검토위원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출제 기준, 루브릭이라고 해요. 출제 루브릭을 만들어서 이제
그 평가원에 줍니다. 그럼 평가원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평가 문제 내고 채점 기준 만들고 이런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선쌤이 선생님 모든 수험생 선생님들께 드리는 시험 관련 자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로 모은 난이도 상 문제. 그냥 시중에 놔두는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들이 출제한 그냥 미로찾기처럼 어렵게만 해놓은 그런 문제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험가에서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로 구성한 난이도 상 실전 모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총 11강밖에 안 돼요. 총 11강. 해설 간단간단하게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좀 이제 많이 했고요. 해설을. 그리고 해설 자료가 자세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이거 보고 모르겠다 이러면 목요일 학습 공동체 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선쌤이 학원가에서 강의하면서는 다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정확하게 적중해서 뭐 적중했는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올해도 뭐 적중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들은 기본 이론을 출제자 시각에서, 그렇죠? 기본 이론을 출제자 시각에서, 그 다음에 신이론, 놀이 문제예요. 자, 기본 이론도 출제자 시각에서 문제를 내면 기본 이론이라 분명히 공부한 건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게 그 이론인지를 몰라요. 기출에서 맨날 봤던 건데도 문제를 내면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만든 기출 변형 아무리 풀어봤자 시험장에서는 또 몰라요. 자, 지선쌤과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로 연습하시는 것만이 선생님들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자꾸 사는 길로 가셔야 되는데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지는 길로 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반인들이 만든 문제 백날 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학교 수진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절박하게, 울고 싶어요 진짜. 절박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학교 수진의 시각에서 만든 문제만이 의미가 있어요. 자, 기본 이론을 대학교 수진들이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답을 못해요. 분명히 달달달 밤새 외운 건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시고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선생님들.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배포하는 거예요. 자, 종합적 사고와 서답식 적중 실전 모의고사.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교 수진이 만들었고요. 여기서 대학교 수진이라 함은 부교수급 이상 겸임교수 시간 강사 제외예요. 자, 우리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부교수급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 강사 겸임교수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가 아니에요. 대학에 자기 연구실을 갖고 있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만이 출제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 다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부교수급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출제위원급 교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그냥 일반인들이 만든 문제 가지고 뭐 문제 풀지 마라 이런 이상한 얘기 들으면서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순진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데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울고 나왔어요. 자, 지금도 지선쌤을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시는 선생님 많이 계세요. 자, 지금이라도 지선쌤 꽉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눈물을 제가 멈춰드리기 위해서 제 문제를 자꾸 많이 퍼뜨려 드리는 거예요. 꼭 제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쌤과 유아교육과 교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들. 지선쌤이 공급하지만 문제는 같이 만들었어요. 그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선쌤과 함께하면 추가로 2차까지 원스톱으로 합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고요. 자, 출제위원급 대학 정교수진이 출제위원급 채점위원급, 그쵸?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저 혼자 만들면은 이게 아무리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오래 했어도 저 혼자만의 시각을 전달 드리는 것보다는 출제위원은 여러 명이니까 함께 만든 문제로 구성을 했고 해답도 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파일 다 드립니다. 저는 요거 파일 다 드려요. 그래서 PDF 파일 드리니까 이북처럼 활용하시고 모범 답안 보시면서 서답형 열린 문제 답안 작성 연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총 실전 모고 1회, 2회, 3회로 구성이 되고 요 강의들은 지선쌤의 정규 강의에서 이루어졌던 모고를 우리가 뭐 수십 번 보니까 그렇죠? 모고 수십 번 봅니다. 진짜 문제도 한 5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모고는 뭐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뭐 실전 모고 한 5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실전 모고 중에서 세 번을 추려온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 문제들로만 구성이 된 그 실전 모고를 보시고 시험 전에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선 쌤과 함께 꼭 합격하십시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